안녕하세요. 소나우스 장경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근골격 숄더 파트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스캔하기에 앞서서 항상 거쳐야 하는 단계이죠. 아나토미. 그런데 제가 초반에 베이직 에센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골격 파트는 아나토미가 거의 80%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스캔이 용이합니다. 자, 우리 숄더 하면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골프공을 많이 연상하기도 하고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골프공처럼 우리 숄더 휴머러스는 다른 조직의 관절에 비해서 무빙의 반경이 굉장히 넓고 무빙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 그렇죠. 컨택되어 있는 단면이 작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높다란 얘기예요. 자, 이런 컨디션에는 반대로 따라오는 네가티브 컨디션도 있겠죠. 뭐, 그렇죠. 스테빌리티가 떨어집니다. 왜? 컨택되어 있는 단면이 25%밖에 안 된다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골프 공은 휴머러스 헤드에 해당될 거고 요 티 끝은 글레노이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휴머러스 헤드와 글레노이드가 접촉되어 있는 GH 조인트를 우리 티 위에 얹혀져 있는 골프공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자, 우리 직접 아나토미를 좀 볼까요? 숄더 하면 우리가 초음파로 접근할 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구조물 정도는 다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중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파트들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이 만나는 AC 조인트가 있을 거고요. 휴머러스에서 타고 올라와서 휴머러스 헤드 쪽 그리고 AC 조인트와 휴머러스 헤드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 그렇죠. 슈프라스피너터스 텐던이나 머슬이나 그 사이에 벌사. 그리고 이 파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휴머러스 헤드를 스테이블하게 잡아주는 머슬 4개를 우리 로테이터 커프라 하죠. 자, 이들 또한 우리 볼 수 있죠. 그런데 안쪽 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힘든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파트. 어딜까요? 휴머러스 헤드 안쪽과 글레노이드의 접촉 단면을 얘기해요. 우리 여기 GH 조인트라 그러죠. 자, 우리 이 부분이 골프공이 티 위에 얹혀져 있는 부위와 같다란 얘기예요. 25%의 접촉 단면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숄더의 아나토미 하면 베이직, 본. 머슬, 텐던, 리가먼트, 조인트. 자, 우리 이 다섯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부가적으로 보셔야 될 구조물. 카트리지, 벌사, 레이브룸. 자, 우리 카트리지, 벌사, 레이브룸은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완충 역할. 자, 우리 인체에 스킨을 걷어내면 이렇게 머슬 보일 거고요. 머슬을 걷어내면 텐던이나 리가멘트들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텐던 리가멘트들을 걷어내면 볼이 나옵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자, 우리 본부터 접근합니다. 휴머러스, 아크로미온, 클라비클, 크라코이드, 스카퓰라. 자, 우리 이 중에 휴머러스가 주인공이겠죠. 그림으로 볼까요? 앞쪽 클라비클. 이 부분이에요. 뒤쪽 스카퓰라에서 올라오는 아크로미온, 스카퓰라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코라코이드, 그리고 우리 휴머러스. 그리고 휴머러스와 스카퓰라가 연결되는 글레노이드죠. 그래서 우리 이 파트의 본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계셔야만 초음파로 숄더를 스캔할 때 인디케이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또 본은 그 구조물들의 앵글 각도를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스터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라비클은 레트로 후방으로 20도 정도 각을 가지고 있고요. 스카퓰라는 포스테리어 플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테리어 쪽으로 35도 앵귤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카트리지 넘어갑니다. 하이라인 카트리지, 파이브로 카트리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 숄더에서는 카트리지 한 군데 있죠.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에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인 카트리지. 자, 여기죠.
휴머러스 헤드와 스카필라 끝단 글레노이드가 접촉하는 단면에 휴머러스 헤드 사이드 골단에 붙어 있는 연골입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브럼인데요. 우리 숄더에서 레이브럼은 한 군데서 볼 수 있어요. 우리 GH 조인트에서 글레노이드 사이트.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카트리지는 GH 조인트에서 휴머러스 사이드에 있다면 이 레이브럼은 카트리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즉 완충, 골과 골이 만나는 부위에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글레노이드 사이드에 디텍션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신다면 휴머러스 끝단에 붙어 있는 카트리지와 글레노이드 끝단에 붙어 있는 레이브럼. 이 둘이 휴머러스와 글레노이드가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안쪽 단면을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카트리지와 글레노이드 사이드의 레이브럼은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힘든 부위예요. 그래서 초음파 투과로 전면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머슬입니다. 숄더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6개의 머슬이죠. 델토이드, 트라페지우스, 슈프라스피너터스, 서브스카퓰라리스, 인프라스피너터스, 트레스마이너. 이 중에 슈프라스피너터스에서 트레스마이너까지 4가지의 머슬을 로테이터 커프라 불러요. 자, 로테이트 커프 이 4가지 머슬은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의 언스테이블한 컨디션을 스테이블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머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머슬 하나씩 볼까요? 숄더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목에서부터 연결되어서 등 쪽으로 위치하는 머슬이 트라페지우스죠. 트라페지우스에서 우리 휴머러스 쪽, 사이드 쪽 팔이죠. 팔 쪽으로 내려오는 머슬이 델토이드. 두 가지 머슬은 우리 숄더를 스캔할 때 자주 접할 수 있고요. 트라페지우스보다 델토이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머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 겹 걷어내서 보면 안쪽으로 뒤쪽에 위치하는 머슬이 인프라스피너터스, 그리고 위쪽에 위치하는 머슬이 슈프라스피너터스, 그리고 인프라스피너터스의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트레스마이너. 로테이터 카프 네 가지 머슬 중에 이미지에서는 한 가지가 안 보이네요. 어떤 거? 서브스카퓰라리스. 서브스카퓰라리스는 앞쪽 안테리어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인프라스피너터스 반대쪽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머슬입니다. 자, 로테이터 커프 안테리어 파트에서 본다면 아까 이전 영상에서 보지 못한 서브스카퓰라리스 머슬이 안테리어 파트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뒤쪽 대칭되는 뒤쪽 파트에 위치하는 머슬이 인프라스피너터스. 위쪽으로 슈프라스피너터스, 인프라스피너터스의 아래쪽으로 트레스 마이너입니다. 자, 텐던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셉스 텐던과 우리 4개의 텐던. 4개의 텐던의 이름은 방금 보신 머슬 파트의 로테이터 커프의 이름과 동일하죠? 네, 맞아요. 그 머슬에 디텍션 되어 있는 텐던들이에요. 서브스카퓰라리스, 슈프라스피너터스, 인프라스피너터스, 트레스 마이너 텐던.